로링툰의 로링이 뭐냐면은 호의 의의 그러니까 울렁거리는 그 20세기란 말은 막 미국이 포유하는 20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막 내는 20세기지. 그것은 아, 모일 뿐만 아니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뭘 보여줘? 문화적인 블러썸. 블러썸 원래 꽃 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문화적인 개화, 활짝 피는 거지. 그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뭘 보여줘? 동안은 권리와 자유를 보여주죠. 뭘 위한? 여성을 위한. 그러니까 미국의 20세기가 뭐 했다는 얘기야? 문화적으로도 꽃피고 여성도 뭐 했다는 얘기야? 인권이, 그러니까 여성 권리가 향상했다는 얘기지. 맞아? 19세기에 네, 이게 어맨더멀트에서 유명한 그 수정조항이라고 있는데 그냥 그런 것에 넘어가. 1920년도에 19세기 수정조항 19조 수정조항은 줬는데 여자들, 미국인 여자들에게 권리를 줬죠. 어떤 권리? 투표할 권리를 줬죠. 그죠? 아, significant가 뭐죠? significantly? 중요하게, 이런 얘기죠. 그만큼 중요하게, 많은 여자들은 얻었는데 뭘 얻었어? 재정적인 독립을 얻었죠. 그들이 들어가면서, 뭘 들어가면서? 네,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면서, 더 커다란 수에서. 여자들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돈도 버니까 독립적으로 됐겠지. 그치? 노동인구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것은 가난하지 않았죠. 모아주지 않았어. 그들이 뭐 하는 게 하는지 않았어? 프로모트. 프로모트 촉진하려고 했지만, 승진시키다 그런 뜻 있거든. 승진되어지는 게 승진시키다. 가능하지 않았죠. 뒤에도 뭐 때문에? 유리천장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천장이라고 유명한 말인데,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물이 못 올라가는 그런 한계. 높은 자리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결국에 회사에서. 그죠? 근데 뭐 하면서? 여성의 권리와 독립이 뭐 하면서? 플로리시. 빛나고 발전하면서, 소 동사 주어는 주어도 그렇다는 얘기야. 모두 그랬다. 그들의 자유도 또한 뭐였다? 번창했다는 얘기죠. 보여주는 것처럼. 어디서 보여준 것처럼? 플래퍼 거리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죠? 플래퍼 거리 하면은 이게 또 어려운데, 1920년대 신여성을 얘기하는데, 외울 때는 아니야. 그죠? 1920년대 신여성을, X세대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게 있나 봐. 그죠? 플래퍼 걸에서 보여지는, 그죠? 플래퍼 걸 현상에서 보여지는. 뭐,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네, 밥대어. 밥대어가 뭐죠? 헤어는 머리카락이고 밥대어는 단발의 한자. 단발의 머리와 짧은 치와 막, 그리고 자유로운 태도를 가진 플래퍼 걸 현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네, 사회적인 자유도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문제 다시 볼게요. 여자들의 권리와 독립이, 네, 번창한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사회적인 자유도 그랬던 거죠. 여기서 보여진 것처럼, 플래퍼 걸 현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네, 플래퍼 걸 현상은 어떤 거냐면, 단발머리와 짧은 머리, 그 스커트, 치마, 그리고 자유로운 어떤 태도에서 보여진 것처럼이죠. 네, 답은 어딥니까? 10번. 10번. 네, 갑자기 승진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유리천장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